분리자 표시 없는 폰트 파일 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분리자 표시 또는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이용 허락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합니다. 분리자 표시 등이 없다고 폰트 파일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. 폰트 파일의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정 허락 제도가 있습니다. 법정 허락 제도를 통해 이용하고자 할 경우 화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 폰트 파일 저작권자를 찾기 어렵고 귀찮은 분들을 위해 최근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폰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무료 폰트 파일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이용 조건, 즉 라이센스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. 정품으로 구입한 MS 워드나 아래 한글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번들 폰트를 이용할 때도 저작권 침해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번들로 제공된 폰트들의 경우 각 개발사가 해당 폰트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사실은 없습니다. 그렇지만 법원은 아래 한글 또는 MS 워드 프로그램의 개발자들에게 폰트에 관한 라이센스를 부여한 저작권자들로서 각 해당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에게도 그 폰트의 이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보고 폰트를 이용했다고 개발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.